검색 시스템은 창고 안에서 원하는 내용만을 꺼내오는 과정입니다. 그렇기에 미리 만들어진 창고 안 분류에 맞게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는 매번 수천 수만 개의 영화를 추가할 때 사람이 일일이 그 영화의 장르나 특성을 구분해 태그를 만들어 붙이게 됩니다. 그래서 기존에 공포 영화를 좋아했던 사용자에게 새로운 공포 영화를 추천해주고 뜬금없이 멜로 영화가 추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단순 게시판은 넷플릭스와 상황이 다릅니다. 사람들은 뉴스글을 가져오기도 하고 개인 취향을 뽐내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. 말 그대로 누가 뭘 이야기해도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게시판 분류를 사용하거나 말머리를 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. 마치 과일들을 분류하지 않고 과일 창고 한 곳에 모두 담아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. 과일들을 분류하고 싶지만 매번 과일을 가져오는 사람이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원시적인 검색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.